학원.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집안, 엄마 성이 뭐예요? 김. 이 김씨 집안으로 내려오는 궁줄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윗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빌었던 집안. 이게 염지가 보여. 그 뜻은 절에 가서 많이 빌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느 쭉 내려오다 어느 순간에 딱 끊겼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실 거예요. 엄마 십자가 모시죠. 십자가는 안 모시고요. 사이비교. 그러니까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거기 걔네들 거긴 걸어놓은 아니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영생교. 그건 나 전부 몰라. 그거 십자가 아니야? 예, 거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십자가는 안 모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공줄이 불교. 이렇게 잘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을 오셨던 공줄이 내려오다가 조사님을 오셨던 공줄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겼어.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 바람이 싹 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본인한테도 친다?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남한테 표정 안 내고 그죠? 나 자존심도 세서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썩어 문드러져 있고 웃는데 본인은 웃는데 속은 울어 울음바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떨 땐 좋아서 날막 좋다가 어떨 때는 저기 뭐 지하 100층으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날뛴다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날뛴다 그러거든 본인이 전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못 느껴 일반인들이 볼땐 모를 거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럴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죠? 마음이 있죠. 그거 병원 가면 조울증, 우울증, 이렇게 진단받을 거예요. 그게 왜 나는 그럴까? 내가 왜 그런 게 왔을까? 그거는 여기가 원인이에요. 빌던 공줄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나를 알아달라 해서 어떨 땐 이런 분도 오시고 어떤 땐 저런 분도 오시고 이러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아. 근데 어떨 때는 또 험악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또 오면 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기어다니죠 어떨 때는 내가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뭐 하나 얹어 있는 것 같고 그냥 피가 쑥다 피곤해 빠지는 내가 밤을 24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 마치 한 잠도 못잔 사람처럼 그냥 피곤하고 피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고 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떨 때는 기운이 또 넘쳐 그런 거 크게 기운이 넘쳐갖고 막 미친 듯이 막 24시간을 돌아다녀도 기운이 안 빠지고 어떨 때는 3박 4일은 못 일어나고 그게 뭐냐면 이 공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언니도 나와 같은 사주가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된 언니가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센 거야 센 사주 세요. 왜 네, 세요 언니 그거를 받았으니까 그런 공줄을 근데 제가 네. 사춘기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매일매일 가위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받들어야 되는데 받들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받들었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들었던 조상님이 계시고 받들었던 신이 계시는데 그게 끊기니까 자꾸 자손들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치는 거지. 그리고 언니가 영이 맑잖아. 귀신도 영이 깨끗한 사람한테 가요. 받들어줄 만한 나를 모실 만한 사람한테 가서 치대지. 전혀 안 그런 사람한테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다 타는 거고. 그나마 언니가 피아노를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 해준 거야. 그러면서 풀어먹고 살았다. 이렇게 나는 거지. 원래 우리가 그래서 무당을 하든지 연예인을 맞아. 하든지 뭐 이런 거 뭐 어떤 사람 뭐 딴따라를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남편분을 보면 남편분은 그냥 크게 그거 문제는 없어요. 크게 이 사람이 성질은 더러워. 그렇게 나와요. 딱 맞아요. 네, 성질이 들어요. 자기 성질 못, 자기가 지 성질을 부려. 못 이겨, 못못 이겨. 이겨요. 자기가 못 이겨요. 남이 뭐라 안 했는데도,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내려서 자기가 우뚝불뚝하고 이게 풀릴 때까지는 진짜 미친놈처럼 할 거야. 그냥 저는 그냥 나가야 돼.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가라앉잖아?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와서, 그런데 뒤끝은 없어. 근데 한번 이게, 이 뚜껑이 한번 날아가면 저 태백산까지 날아갈 거야. 그게 있어요.
이분도 사주가 그래. 위아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이분도 강해. 그러니까 공원에서도 자기 누구 건드리는 할아버지 있으면은 그냥, 아 눈이 뒤집힌다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가 세서 그런 거예요. 사주가 세다. 신의 기운이 높다. 우리가 그때 제가 신랑을 만나고. 그렇지. 둘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거야. 그러고서는 내가 그 가위 눌리고 이게 없어진 건가요? 워낙 눌러주니까. 신랑이 강하니까.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언니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잖아. 그치, 네. 그치.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잘 판단해봐요. 이분이 방울 들었으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나를, 그만큼 세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 정도 급이 안 돼. 물론 기운이 높지만 언니는 무당의 급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남편은 무당의 급이야. 맞아, 정말 맞아. 법사의 급이야. 맨날 나를 말아맞혀요. 그건 꼼짝 못해요. 네, 거짓말 못해요. 벌써 다 알아요. 그냥 너 뭐 했지 하면 그냥 깨갱이야. 그나마 언니가 깨갱이니까 지금 살고 있지. 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일부 종사가 힘든 사람들. 진짜? 예, 네, 일부 종사가 힘든데 그나마 그거잖아. 인간사로 자존심에 꿇고 참는 거야. 둘이? 그렇지. 둘 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책임은 잘 질 거예요. 남편분이 이 가정에 대한 걸 깨뜨리지 않겠다고 네, 그 네. 책임감 하나 언니도 마찬가지고 네. 언니도 자존심에 그 책임감 하나로 둘이서 버텨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이 셋 중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신강 신강이에요. 네. 거기서 자손을 봤어요. 그럼 이 자손은 강강이 나오겠죠. 셋을 봤는데 문제는 얘 둘째야. 얘한테 다가 있어. 어떡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탄치는 못할 거야. 얘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장난 아니야.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여기는 똑같아, 아빠하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좀 있으면 아마 아버지를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될 거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로 봐봐 신들이 싸움하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둘이 붙으면 살이란 살 다 껴있고 둘 사이에 떨어지면 또 서로 그리워해. 그러니까. 둘이... 근데 또 붙으면 싸워. 뭐 우리가 흔히 뭐 어디서는 그런 걸 원진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않는데 하여튼 둘이. 서로 서로 이렇게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충이란 충 다 돼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종교를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바꾸면 자, 괜찮아요? 빌고 가셔야 돼 언니. 저는 바꾸라 그러면 바꿀 수는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야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이 아니라 언니 지금 성당 다니죠? 네. 저도 성당 다니다가 이렇게 신을 받들고 가면서 내 인생이 편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잘 받들고 가면서 저도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성모 마리아를 찾아도 안 됐어요. 점점 멀어져.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무릎을 꿇고 이래서 이렇게 잘 모시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차려졌어요. 약을 안 먹어요. 그것처럼 언니도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언니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면. 그렇지. 그러면은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언니 마음을. 왜냐면 그분들이 왜 언니를 자꾸 치냐면 알아달라고. 그래서 언니를 치는 거니까 그게 제가 시댁에서 제사를 좀 많이 지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약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당연하죠. 제가 제사 지낼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그거예요. 네, 제가 막 상 차리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귀신이지만 내가 봤을 땐 내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잖아요. 내 남편 쪽에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니까 내 조상이란 말이야. 이 조상님들이거든. 그 조상님들을 잘 대우하고 가면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시댁 식구들 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도 오나요? 언니 심할 때는요. 내 사돈 쪽의 조상들도 저한테 와요. 아, 그 차를 지낼 때? 그렇죠. 왜냐면 못 먹은 사람 있잖아요. 자 남의 집 보세요. 다 제사상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시어머니의 상을 차려드리고 시아버지 상을 차려드려. 그럼 그 형제지간이나 그 윗대 지금 못 받아 먹잖아요. 우리가 뭐 4대 5대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손님상도 따로 차려. 그렇죠. 그러면은 따로 차려놓으면 어디 가서 못 드셨던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혼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갈 때 야, 오늘 우리 아들이 상 차려준대. 야 같이 가자 하고 오면 같이 따라오신 분들 있어요. 못 받아도 아, 드신 우리 분들. 우리 친정 아빠도 오시고 막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아. 따로 안 차려드리면 네. 그거는 어? 못 먹으니까 그러면 어, 저 이왕 있는 거 오세요. 그리고 같이 먹는다니까요. 사돈이 들어와요. 사돈이 저한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빌어 가셔야 되고 종교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야 돼요. 어디 마음이 이렇게 불교 불교보다는 여기는 불교도 불교지만 옛날에 받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했잖아요. 신의 기운이 너무 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어느 세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다니 전만 보러 다니시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하시는 분 그런 선생님을 찾으시면 거기 가셔서 이렇게 초를 켜고 우리 아이 우리 집안에 좀 문제 없게 이렇게 좀 빌어갈 필요가 있다. 아. 얘는 초가 꺼지면 안 돼요. 아. 얘는 물론 그래 부처님 앞에서 가서 비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초 워낙 세니까 그거 갖고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가 끊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다들 이렇게 초를 켜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화날 때는 막 심하게 하고 막 하는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항상 자는 것도 예쁘고. 딴 사람은 본인 남편하고 못 살아. 아 그래요? 내 생각도 그래요. 누가 못 살아. 그 눈 뒤집혀 갖고 막 덤벨 때 누가 그걸 보겠냐고. 눈이 너무 무서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내가 엄마였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서로 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 서로가. 전생은 알 수 없나요? 전생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전생까지 알아서 뭐해. 이번 생이 중요한 거지. 이번 생에 잘해서 지금 얽히고 섞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7년 전에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망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었는데 7년 동안 이렇게 애들도 학교에 다 보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 신랑이. 근데 어떤지. 올해? 재작년부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네, 2년 전부터? 네, 살살. 조금 슬슬 나요. 네, 그동안은 내가 했잖아. 진지하게 잘 빌어갔으면 평탄하게 잘 갔을 건데 한번 탁 치신 거지. 근데 재작년부터 조금씩 움직여서 올해 금전적인 거는 좀 들어올 거예요. 네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요. 점점 더. 네. 조금씩 나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조금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바닥 치는 건 없어. 바닥은 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왜냐면 그거잖아. 올해 삼재잖아요. 이런 거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삼재풀이를 좀 해주셔서 미리 좀 막아놨으면 좀 낫지.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삼재풀이 하던데. 그러셨어요? 네. 절에 가서. 절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부처님보다는 조상님들을 대우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손을 위해서 또 초를 끊이지 않게 매년 초하루 되면 매달 초하루에 대한 쌀 한 가면 올리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빌어 가야 되는 거잖아. 언니가 매일 그렇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저 기도 제가 이렇게 막 꾸준히 뭔가를 못 해요. 못 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조우증이지. 마무리를 못 짓잖아. 벌리기는 해. 진짜, 마무리를 못 줘요. 진짜 짓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손만은 돼. 뭐 하고 싶으면 팍 잘 돼. 네, 그쵸, 그쵸. 그 처음엔 잘 돼. 시작은 항상 창대하나 끝은 흐지부지 어디로 갔을까. 작심 3일처럼. 언니 뭘 하도 세 달을 못 넘길걸? 100일을 못 넘겨. 저 지금 알바 계속 하는데 저 나이 든 피아노 선생님 원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알바하는데 진짜 알바가 할 때마다 세 달을 못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일 넘기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 그거 그냥 하지 말까요? 그래도 99일은 하세요.
그거라도 움직이고 다녀야지. 언니 집에 있으면 더 힘들걸? 아, 진짜? 더 힘들어서 안 돼요. 나 돌아다녀야지. 그래, 언니도 그나마 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음악,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가라앉는 거지. 집에만 있으면 언니 완전히 이거 조울증 정도가 아니야. 더 심각한 병이 생겨버려요.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나마 나가야지 걸어다니지. 그럼 우리 딸도 무용을 해서 조금 그게 조금은 낫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안 그걸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언니. 그걸로 계속 가게끔 해주려면 빌어 가야 된다. 초가 끊어지면 안 된다. 자손을 위해서 계속 빌어줘야 된다. 선생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좋아. 그렇게 해서 근데 얘도 그거잖아요. 끝까지 못 가잖아요, 언니. 얘도 그냥 춤추는 건 좋아하지만. 춤을 출 때는 행복하지만 진짜 잘 춰.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없잖아요. 다른 거 얘가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학점 잘 받았는데. 근데 그거 당연히 무용을 하니까 학점을 내는 거지만 얘가 만약에 무슨 시험을 본다 하면 거기 집중해서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된다니까.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니 이게 시험에 테스트 돼야 되냐. 그러니까 선생을 날라도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야. 춤을 기가 막히게 추면 뭐해. 춤을 자격증이 있어야 선생을 할 거 아니에요. 뭐를 하든지 계속 공부하면서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들어가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든 거 안 될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겠지. 뭐나? 얘가 말도 잘하잖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사, 사람들하고 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버티질 못해요. 엄청 치웠어요. 예, 버티질 못해요. 네. 그런 게 이런 거라니까. 거의 나와 같은 사주. 걔 때문에 흘린 눈물이 한 드럼통이에요. 얘도 그럴 거예요. 얘도 그럴 거야. 지도 답답할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게. 내가 얘가 성품이 나쁜 애도 아니고. 너무 착. 나만 너무 착한 게 나 자기는 착하게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얘를 등한시하고 왕따시키고. 왕따시켰어요. 왕따시키고. 그나마 얘가 무용했으니 다행이지. 얘 무용 안 했다고 생각해봐, 엄마. 얘 지금 뭐 했겠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문 닫고 안 나오지.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나마 나가서 춤을 춰서 그나마 그거 되고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때 땀을 흘리고 춤을 출 때 그 자기 감정을 춤으로써 다 표출을 했기 때문에 사는 거죠. 맞아. 그거 아니면 얘가 뭘 했겠어요? 맞아. 내가 잘 시킨 것 같아. 예, 잘한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거든 얘는. 그러니까요. 얘가 사람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은근히 소심하고. 네 맞아요. 뒤돌아보고 이렇게 혼자 울고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남편은 화딱지만 내고. 언니 집안을 보면 그래 위태위태해. 우리 남편은 수명은 어때요? 오래 삽니다. 아, 걱정하지 마. 네. 나보다 더 오래. 뭐. 본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리 효가 혹시 어디 아플까 봐 저는 항상 걱정되거든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지금 괜찮아요? 아직도 청년 아니에요? 예? 아직도 청년이라고. 되게 귀여워요. 아직도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그 나이로 안 보여요. 맞아. 그 나이로 안 보여. 체격을 이 체력을 보면 아직도 청년이야. 아주 땅땅하고요. 돌도 집어먹겠으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언니가 좀 편안하게 좀 혹시 장이나 뭐 이런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안 보여요. 없어요? 변비 있어요? 변비? 화장실 오래 있죠? 오래 있어요. 네, 변비예요. 그거 이외엔 없대요. 맨날 방구 끼고 진짜. 그거 이외. 다른 거 이상은 없고 변비, 화장실 오래 있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장이 좀 안 좋긴 대장 쪽. 용종. 뭐 그런 거 한번 검사해 보세요. 대장 쪽으로. 저는 친정이랑 완전 지금 면을 끊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안 되는 거죠. 네. 회복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요?
해보고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은? 회복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저요? 예. 네. 그래서 잘 비루세요. 회복이 될까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도 언니랑 같으니까. 엄마도 고집이 만만치 않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절대, 엄마가 절대 용서 안 하잖아요. 예. 자, 엄마를 탓하지 말래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 한번 생각해보래. 너 같으면 네가 네 딸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게 용서가 되겠니? 소리가 나와.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지? 그치. 근데 나도 모르게 죄를 졌겠지. 엄마가 그렇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쵸. 엄마라고 딸하고 연락 안 하고 싶겠어요? 엄마도 울고 있어요. 이 집안은 다 울고.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싶겠냐고 엄마라 엄마가 볼 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아 진짜. 엄마가 본인을 봤을 때 속 우라통 터져요. 엄마도 속 새길 거 다 새겼다는데 뭘 그 소리가 나오는데 네가 잘한 게 있냐 소리가 나와. 먼저 반성부터 하시고 내가 먼저 잘못한 거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면 내려놓으면 돼. 근데 내가 잘못하지만은 않았는데. 엄마도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는 엄마 입장이고 딸은 딸의 입장인데 이게 서로 어긋나서 그런 거지. 서로 원만만 하고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니 언제 합의가 되겠냐고.